현대인들은 바쁜 일상으로 아침을 거르기 일쑤인데요. 하지만 모든 건강은 아침을 제대로 먹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루의 활력과 건강을 위해서는 풍성한 영양소를 아침에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아침에 간단하게 섭취해도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강낭콩인데요. 미리 강낭콩을 삶아놓고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섭취하면 다양하고 풍부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밥을 할 때 넣어 섭취하는 정도이지만 유럽의 경우는 강낭콩을 삶아 단백질 공급원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선한 채소와 함께 삶은 강낭콩을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강낭콩 100g에 함유되어 있는 영양소로는 섬유질 10g, 단백질 10g, 몰리브덴 하루 섭취량의 170%, 엽산 35%, 구리 28%, 인 20%, 망간 18%, 철분 12%, 칼륨 15%, 마그네슘 13%, 아연 7%, 셀레늄 2%, 비타민 B1 13%, B2 4%, B3 3%, B6 5%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강낭콩은 천연 종합 비타민제라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특히 비타민 B군이 많이 함유되어 면역력을 높이고 만성피로에 좋은 효능을 합니다. 안토시아닌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세포 손상과 질병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며 심장병, 암,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심장병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데요. 강낭콩과 같은 식품을 식단에 포함시키면 심장병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낭콩과 같은 콩류를 정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심장질환의 주요 위험요소인 총콜레스테롤과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들은 강낭콩에 포함되어 있는 다량의 수용성 섬유질과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과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임상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식단에 섬유질이 풍부한 강낭콩을 추가하면 공복혈당과 식후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식단에서 탄수화물이 높은 식품을 콩류로 대체할 경우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당 지수도 낮을 뿐만 아니라 섬유질이 풍부하고 저항성 전분이 포함되어 있어 당뇨병에 친화적인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3,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탄수화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빵, 쌀, 구운 감자와 같은 식품을 콩과 식물로 대체했을 때 당뇨병의 위험이 현저히 감소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년들에게도 아주 좋은 식품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근육이 감소하게 되는데 강낭콩에는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감소하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강낭콩과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흡수와 분해를 방지하는 파세올라민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체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다이어트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강낭콩에는 레시틴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억제해 간 건강에 도움이 되고 콜레스테롤 감소에 효능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화기 기능 향상, 치매 예방, 면역력 강화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강낭콩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간을 손상시키는 독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익혀서 섭취해야 합니다. 강낭콩을 익히기 전에 물에 8시간 이상 충분히 불린 후 불린 물을 버리고 흐르는 물에 씻은 후 삶거나 익히는 것을 추천합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